총룡이 F의 8 맞나요? 녹화인데요. 녹화 2의 20인가요? 네. 문장 자, 위치 얘기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Julia is in the 질이겠지? 질리에요? 질이겠지? 주요. 파닉스 안 있냐? 아니요. 주요. G-E-L, 질. 주요.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러면 Jill은 어디 있는지 묻는 표현은? 길이 어딘지 묻는 표현이요? 길 어디 있어? Where is the 길? 어? Where? 그 다음 뭐? Is. Is? 더 Jill? Jill. 어, 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냥 멋으로 붙여주면 되죠. 붙이고 싶을 때는 붙이고 안 붙이고 싶을 때는 빼고 뭐 이러면 되죠. 아니요. 왠지 괜히 기분상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고. 사람 이름 앞에 더를 왜 씁니까? 넌 더 청룡이냐? 아니요. 어? 왜, 뭐, 왜 붙습니까 도대체 사람 이름 앞에 Jill 어디 있니? Where is Jill? 그랬더니 Jill 안만 길어봤자 She is in the bathroom 이라고 대답하고 있니 묻고 답하기 Jill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봅니다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Jill is in the bathroom She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계속해서 Wha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Towel in dining room.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일단 없다 치고 in the dining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re is She. Where is she? 뜻은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녀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의 위치는 안 가르쳐주고 그녀의 수건의 위치를 넌 얘기해 줍니까? 야, 그 여자애 어디 있어? 아, 수건은 책상에 있어. 그녀의 수건은 어딨니? 라고 물어야 되겠지. 그래서 In the din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re is the she? She towel. Where is the she towel? 아닌데 뭔가 느낌이 아닌데 L 두 개부터 많이 되죠. 그녀의 수건은 어디에 있니?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더를 왜 붙습니까? 그놈의 더. 그 수건 어디 있니? 이럴 때나 쓰는 거겠지. 그 수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그때나 더를 쓰겠지. 예. 그냥 뭐 더는 장식품 뭐. 아 오늘은 더를 왠지 더를 쓸까? I am the happy 하시지 왜? 그녀의 수건 어딨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수건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수건, her towel? 단어에서 her가 무슨 뜻인지 익힘을 안 했구나. 어? her가 무슨 뜻이래? 그녀의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대. 어? 몰라요? 그녀를 그럼 그녀의 수건이라는 표현하고 싶은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Her towel. 아 여기 S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아 her towel. Her의 뜻이 뭔데요? Her의 뜻이요? 그녀의 그녀를 그럼 그녀의 수건이라는 표현하고 싶은 용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Her towel.
she가 왜 그녀는 수건입니까? 그녀는 수건이야? 그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수건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She is a towel 하지 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수건이었어. she가 여기 왜 나옵니까? 더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자, 그녀의 수건의 위치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towel? Where is her towel? 했더니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무지하게 많이 틀린 건 알고 계시죠? 그쪽 오세요.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셔야죠. 뭘 그냥 두고 갑니까? 홀 타워 안만 길어봤자 그녀의 수건 사람도 아닌 수건 아니 It? 무슨 아닌가? 아, 여럿입니까?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입니까? 네. 이게 이렇게 고문됩니까? 아. It is in the dining room. 그녀의 수건이라서 뭐 she인 것 같아요? 아니요. 수건이 언제부터 남자 여자가 있어요? 아.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질의 위치 묻고 답하기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Jill is in the dining room. 가만 길어봤자 해서 답하세요. She is in the dining room. She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계속 But hers Spoon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숟가락의 위치 묻고 답하기. Where is her spoon? Where is her spoon? 했더니 답이 Her spoon is in the bedroom.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묻고 답해 주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spoon? 했더니 Her spoon is in the bedroom. 한번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뭐지? Her spoon.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그녀의 숟가락. 한번 길어봤자 뭐냐고요? It. 아. 그래서 그녀의 숟가락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묻고 답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spoon? Where is her spoon? 했더니 It is in the bedroom. It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계속해서 Jill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bedroom. Jill의 위치 묻고 답하기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묻고 답합니다. Where is the she? 아, 또 재미로 넣어 보면 되죠. Where the she? Where is she? 물을 때부터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누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지 모르지 않나요? Where is Jill? Where is Jill? She is in the bedroom. She is in the bedroom. Jill 어디 있어? 걔는 침실에 있어. But she dress is in the kitchen. 아, 그녀의가 언제부터 she가 되는 거야? 아, her. 다시. Her.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드레스의 위치 묻고 답하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묻고 답합니다. 그녀의 드레스 어디 있어? Where is her dress? Hers? Her. Her dress야. Her dress. Her. 오케이. 다시 묻고 답하기. Where is her dress? Where is her dress? 했더니 It is in the kitchen. It is in the kitchen. 잘 실수가 나는구만. 네.
Jill is in the kitchen. Okay, Jill의 위치 묻고 답하는데 안방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거 해서 묻고 답합니다. Where is Jill? Where is Jill? Jill 어디 있어? 그랬더니 She is in the kitchen. She is in the kitchen.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그래서 그녀의 접시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데 안방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해서 답합니다. Where is her dish? Her dish. 뭐라고요? Where is her dish? Where is her dish? 했더니 It is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험 친 거 바로 채점 좀 할게요. 네, 주세요. Jill is in the bath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Jil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bedroom,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Towel, spoon, bathroom, but bedroom, dish, dining room. Okay,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